소란 펴지 말고 거기 앉아. 이름? 네? 이름? 공주요. 안공주. 안공주? 공주라는 거야? 안공주라는 거야? 특이한 이름. 근데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잡혀온 거죠? 그렇게 나오겠다? 뭐지? 내가 여길 와서 무슨 사고 쳤길래? 설마. 그 향수값은 제가 꼭 배상해드릴게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돈으로는 못 갚아. 그거 100년도 더 된 거거든.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나 진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만 하다가 못 나가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자백해. 변호사 불러주세요. 뭘 모르나 본데 여기선 인간법 따위 적용되지 않아. 무조건 즉결심판이라고. 즉결심판이요? 그건 누가 결정 내리는데요? 당연히 마스터지. 마스터? 어딜 감히. 향수값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네. 당장 처형하라. 살려만 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래, 훔친 보석은 어디다 뒀어? 보석을 훔쳐요? 제가요?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향수병만 깨뜨렸지 보석은 안 훔쳤어요. 여기 와서 주얼리 매장 근처는 얼씬도 안 했다고요. 진짜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일어나. 좋아요. 확인해보자고요. 저 여기 처음 왔거든요? CCTV 있죠? 한번 확인해보세요. 왔나 안 왔나. 공교롭게도 매장 CCTV가 점검하는 시간이었어. 아, 말도 안 돼! 하필이면 매장 CCTV가 점검 중인 시간을 골라 털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계획 범죄. 아주 질이 나빠. 제가 범인이란 증거가 어딨어요? CCTV에 찍힌 것도 없다면서. 찍힌 게 없다고 누가 그래? 범행 당일 네가 이곳을 통해 사전 답사차 한 번, 실행에 옮겨오고 한 번, 총 두 번을 드나든 모습이 저기 다 찍혀 있어. 이래도 계속 발뺌할 거야? 두 번 드나든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실수로 캐리어가 바뀌는 바람에 캐리어에다 훔친 보석을 몽땅 담으려고 했겠지. 제 캐리어가 아니라니까요. 캐리어도 훔치셨다? 아주 상습범이구만. 응? 용의자 캐리어 현장에 갖다 놔. 그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니 글쎄 전 진짜 안 훔쳤다니까요. 어? 맞아요. 이 여자. 이 여자예요. 목격자 진술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본 여자가 이 여자 확실해? 예. 이 여자가 훔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를요? 어머 아저씨! 아저씨. 당시 상황이 어땠지? 그때가 오후 5시쯤 됐을 거예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반지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 뭐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이것 좀 버려주실래요?
설마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거 아니죠? 충분히 신빙성 있는 얘기야. 좋아요. 저 사람 말대로 제가 훔쳤다고 쳐요. 드디어 자백하는 거야? 진작 그랬어야지. 훔친 보석은 어딨죠? 어딨지? 어딨죠? 어딨죠? 기억났다. 캐리어. 캐리어 안에다 담았어요. 캐리어. 캐리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좋아요. 만약 캐리어를 열어서 그 안에 훔친 보석이 있으면 인정할게요. 가져와서 열어봐. 예. 비밀번호. 몰라요, 나도. 찌릿대 갖고 와. 예. 이봐 인간,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훔치긴 누가 훔쳐요. 막 조각같이 되게 잘생긴 남자랑 부딪혔는데 그때 제 거랑 바뀌었다니까요. 역시 이건 마스터의 캐리어다. 그럼 나한테 음료수 사준 그 남자가 마스터? 네가 마스터를 만났다고? 네, 여기도 그분 따라 들어왔는데요. 뭐 잘됐네요. 캐리어 가지고 마스터한테 가죠. 당장 열어보면 알겠죠, 누가 진짜 범인인지. 좋아요, 제가 훔쳤어요. 어쩐지 날 봤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끌고 가. 네. 이거나 좀 풀어주시죠. 다시 돌아갈 거야? 당연하죠. 또 여기 있다 무슨 꼴을 당하려고. 훔친 건 놓고 가야지. 아니 제가 또 모른 척. 내 마음? 뭐지? 이 급작스런 전개는?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그냥 내 거 하자. 아니, 저... 너 방금 흔들렸지? 아, 진짜, 이봐요! 고생했어. 꼭 필요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나 간다. 아 맞다, 내 캐리어. 잠깐만요. 마스터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저기요. 뭘 그리 바쁘게 싸돌아댕기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 이거 다 찾아서 뭐 하려고? 설마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관심 좀 끊어줄래? 변신도 변신 나름이지.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공주님께서 킹카 메이크업 페스티벌에 나가신답니다. 대박. 이거 실화냐? 헐, 뭘 믿고 자신감 뿜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여행사라고 하지 말자. 이게 나의 캐리어 때문이야. 괜히 헛바람만 들어서. 정신 차려 안공주. 네 주제 무슨. 네가 필요해. ...인지 모르겠지만 난 못해요. 인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저들은 더 강해져. 괜찮아? 걱정했잖아.